나라가 바로 서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애국 없이는 신앙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가치는 애국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죠. 목회자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청교도 영성 훈련원이 애국운동으로 발전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광훈 목사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잡거나 마귀의 유혹처럼 가장 높은 곳에 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구원, 복음화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의 시련과 고통을 곁에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전광훈 목사의 시국 선언은 또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진행한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그리스도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를 통하여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별히 청교도가 만든 바로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역사 가운데서 가끔 방해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고백서를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신앙을 재정돈해 왔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잠시 제가 돌이켜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고백 선언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동해의 니케아 회의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예배소 회의, 칼케돈 신조, 아타리우스 신조, 제네바 교리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선언, 하이델베르크 선언, 헬베틱 신앙고백, 이 모든 도르트문드 신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고백서는 그 총체적인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 교회를 새로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역사가 공유해온 영국의 웨스트민스 신앙 대소협의 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여덟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아홉번째,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여덟째, 성령 세례에 따르는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만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주신다. 13번째,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14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교주나 교리를 대경한다. 15번째, 위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가르칠 것을 결의한다. 한국 땅에 어떤 몇몇 사람의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주면 이단으로 정죄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그들은 생명이 끝났습니다.
제가 서울 고백선언을 선택하는 이유는 한국당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2단, 3단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2단이라고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기독사에서 계속 이루어진 고백선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선포된 서울 고백선을 각자가 다 비춰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사시는 동포 여러분, 76억 되시는 인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 시대마다 나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의 공동체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서울 고백서는 앞으로 국민일보와 조중동 신문에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인지 바른 길을 가는지 이제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바로 이 선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에서 빠진 성령론을 보강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보강한 성령론을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제가 그 고백서를 다 읽어봤더니 거기에서도 한국교회에서 역사하는 원천적, 원색적, 사도행전적 성령 역사는 거기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고백선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역사하는 성령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자들이 몇 명이 성령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없어졌다. 이따위로 거짓말로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세 가지를 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첫째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방언, 신유, 예언은 지금 한국교회의 성령이 기름부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 비슷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 어떠한 개인적인 교리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사도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함께 공유했던 모든 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고백서를 채택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청와대로 이끄셨습니다. 목사는 사탄에게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했기에 사탄의 발버둥이 시작되었죠. 각종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시기에 구속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습니다. 딱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환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할 일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무렵 투병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전광훈 목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설도들은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구치소 안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나라를 위한 기도였고 말씀에 순종한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중파 언론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던 영상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종북 주사파와 싸워온 보수 정당. 자유통일당의 뜻은 오직 하나.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믿기를 좋아. 거짓을.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선 말. 흥선 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 라는 시대착오적인 쇄국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 7,500여 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과 김만겸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해 1925년 4월 17일 조선 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 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기적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는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국내에 있던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무정부 상태 위에 정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박헌영이 일본인 명의에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자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시행하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은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주장한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민국 4대 건국 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틀 위에서 4.19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을 재건함으로 민주화를 지나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만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남한의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의 전차를 앞세워 전면 남침하였습니다. 4일 만에 국군 4만 4천여 명을 살해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등 이 땅에 500여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을 선택했으나 79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륜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구후 79년을 살아오면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건너온 주사파 일당들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의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하려 하는 마지막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 각층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및 학생들,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하여 미국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윤석열의 용산을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400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 선진국과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함으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9년의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의 후회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자기 잘못을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회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1등 국가가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사파 일당들이 자신의 잘못된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며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여론몰이, 성전 성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속의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속히 처벌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4대 건국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자유통일국가, 복지국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